지금부터 보여드린 영상은 모두 허구입니다. 픽션이요.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은 없으니 기대도 마세요. Let's start. 안녕하세요. 나 천재입니다. 지니어스요. 친구! Wait a minute. 로그인부터 하고요. 아이디? I am genius NA. 비밀번호? 나 천재 천재. 갑자기 웬 카트라이더냐고요? 외긴? 연구의 일부니까요. 빰! 빰빰! 빰빰빰빰빰빰빰! 아, 무슨 연구냐고요? 잠시만요. 카트 좀 마이 스타일로 꾸미고요. 자, 지금부터 하는 얘긴 비밀이에요. 시크릿이요. 사실 얼마 전 미국 나사에서 의뢰 하나를 받았어요. 미래에 쓰일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. 그게 카트라이더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제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. Be quiet, please. 오 마이 갓, 김치. 반갑게도 누군가 초대를 보냈군요. 들어가 볼까요? 하이, 반가워요. 화려한 카트들이 참 멋지군요. 뭐야, 채팅이 왜 이래? Stop it. 저 정말 나천재라고요. What the 뽀뽀뽀? 간식으로 라면 다섯 개 먹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. You guys, 주머니 모두들 너무 무례하군요. 아니, 막자 모드는 또 뭐야? 뭐 오케이, 일단 렛츠고. 이 애송이들, 막자는 처음이지만 해보면 금방 적응하겠죠. 어차피 우승은 나순대입니다. 3, 2, 1, 가자! 하, 다들 연락이 달려드는군. 하지만 그런 초짜 실력으로 나한테 안 돼요. 카트 에런 라이센스도 하루만에 정복한 내게 이 정도 애들 장난이지. 흥, 역시나 제 실력을 따라오지 못하네요. 그 1등하기 딱 좋은 날씨네. 딱 굿 웨더. 이렇게 여유로운 라이딩이라니. 근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군요. 아무리 제가 잘해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렇게 조용할 리가. 오마이갓 김치, 저기다 모여있었군. 막자 어쩌구가 날 막는다는 거였군요.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. 홈 미들 파월. 저기 이 빈틈을 찾아서 넘어가면 되는데. 후, 천재야 가자. 제발 지나가게 좀. 이런 책에선 1분 남았군요. One minute later. 이건 뭔 방탄 시계탑이야 뭐야. 도대체 저들이 탄 카트 바디는 뭐죠? 탐나는군요. 이제 막자 모드 이해했습니다. 다시 덤벼보시죠. 방금은 몸풀기였습니다. 제대로 붙어드리죠. 좋아, 첫 판은 연습이었고 이번 판이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죠. 이번엔 절대 봐드리지 않습니다. 자, 컴온. 3, 2, 1. 가자! 침착하게. 오케이, 스타트 좋고. 오, 지저스 크라이스트. 저 빅자이언트 2등신은 뭐죠?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. 문제의 구간이군요. 자, 천천히 차근차근 가봅시다. 몸집만 크면 뭐하나요? 속빈 강정인데. 자, 뚫어보죠. 침착해, 나 천재. 여기서 주눅 들면 안 돼. 힘을 내. 스킬이 중요하다고. 이 미치광이들 아주 죽기 살기로 온몸을 트월킹 하는군요. 분석 완료. 자, 이제 이 부분만 뚫어내면. 핫! 됐어요. 역시 제 계산이 맞았군요. 다시는 보지 말자, 베이비들. 좋아, 지금부터 고삐뿔린 망아지처럼 달려볼게요. 다들 안전벨트 꽉 매요. You guys, 끝까지 따라와 봐차죠. 드디어 꼬림. 나 천재가 나 천재였다. 승리는 나 천재 거다. 판타스틱. 정의는 승리합니다, 여러분. 태세 전환 봐. 아까 그 의리는 어디로 갔나요? 여러분,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. 다시는 이 나 천재에게 까불지 마세요. 좋아, 1대1로 비겼으니 막판으로 결승 내는 것도 좋겠군. Not bad. 제안을 받아들이죠. 이런 애송이들의 끝은 파국. 블루 스프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. 3, 2, 1. 가자! 이번 게임으로 제 닉네임과 마지막 자존심까지 되찾을 거예요. 무례한 가이스에게 더 이상의 배려는 사절입니다. 띠용. 대신 너는 이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죠. 커브를 신중하게 돌아서 나왔어요. I feel that 상쾌. 핫! 이 기분 마치 like 모닝똥 2kg를 쏟아낸 쾌변의 감각이에요. 하하, 여러분들 좀 더 제대로 해보라고요. 고작 이 정도인가요?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데도 이렇게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면 어쩌나요? 자, 우승은 어차피 제 겁니다. 아주 신나네요. 마지막 결승선까지 여유롭게 가보도록 하죠. Amazing. 이 영광을 나사 연구원들에게 바치겠어요. 가장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야 내 말을 믿는군요. 그래요, 나 천재입니다. 지니어스요. 친구. 언젠가 또 만나서 즐게 마죠. 그럼 이만 나가볼게요. 바이. 오케이, 이로써 오늘 연구 목적은 달성했군요. 빨리 이 기억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어요. 리포팅 레고.